지방주다 대사가 있죠. 대사 속에는 우리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.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망언을 했죠. 우리 또 정신대에 대한 얘기를 망언을 했는데 우리 노래 속에 들어있는 이 대사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. 38년도에 발표한 곡인데 찔레꽃에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있습니다. 이런 거를 미국에서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특히 옛날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. 예, 그러면 찔레꽃에 우리의 역사가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들어보시죠. 정거장마다 미친듯이 남의 군가를 부르며 남의 전쟁터로 끌려가던 젊은이들, 정신대에 끌려갈까봐 처녀들은 시집을 서둘렀고 못 견디게 슬픈 계절에도 찔레꽃은 피었는데 끊어질 듯한 이 아픔을 그 누가
딸 기다림만 폭풍한 솔모라질 때 당신은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.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.